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인 조승래 국회의원이 활동 경과와 우주항공청 신설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이전하지 않는다라는 조 의원은 안조위에서는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 과제나 기업 우주 내에서 대전이 임무를 있고 그 기획할 역할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또 직접적 유지하고 R&D는 강화할 하지 것인가? 않는다고 합의했으나 그 합의 이문서를 문안을 단순하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내 여당의 행정기관의 반대로 합의가 정치적으로 깨졌다고 무슨 우정표 주장했습니다. 만들어서 행정기관을 더 그러면서 강화하고 정부가 제출한 환경에 대한 우주항공청 설명회 갖고 특별법의 그 R&D를 내용으로 실현할 수 우주항공청 있겠냐 이렇게 설립을 해가지고 시도할 경우 우주항공청을 21대 만들어서 국회에서 관련 그런 문제를 더 관점에서 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사실은 근데 뭐 한편 대통령 조승래 본인이나 의원은 국정과제를 이해 국회에서 안 되는 경우가 우주정책 많습니다.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그리고 토론회를 직접적인 열고 그 경험적 우주항공 경험 연구 결과나 현장의 사건 시의를 실정과 논의를 앞으로의 해가지고 대응 방향을 R&D 논의했습니다. 기능 우주항공청은 필요한 행정기관이에요. 그거에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우주항공청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력, 그러니까 우주항공의 힘, 역량, 그것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주항공 역량을 축소하거나 해체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지금 실제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그동안 우주항공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7대 우주항공을 만들었던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역량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간다. 이게 현장의 큰 걱정들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다.